네, 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북한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어젯밤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집권자가 밖에 나가 또다시 동족 대결에 망발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 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부터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며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 망동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0일부터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대결 악담을 늘어놓는다면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변인은 이 밖에 얼빠진 소리, 철면피해 극치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중국의 자극받아 사상 최대 규모 열병식을 지시한 김정은. 34종 880여대의 무기를 선보인 지난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 열병식보다 이번엔 규모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평양 남쪽 미림 비행장엔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등 지상 무기가, 북쪽 순안 비행장엔 최신 전투기 90여대가 동원돼 두 달 전부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대포동 2호와 KN-08의 실물 등장 여부입니다. 각각 사거리 13,000km와 12,000km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58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좀 더 실전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난 여름 세계를 놀라게 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멋있어! 성공이야! 대단하오! 라고 하시면서 세계적 수준의 위력한 전략 무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마음먹은 대로 소중 작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SLBM 북극성이 이동식 차량에 실려 행진한다면 길이 등 정확한 체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수차례 시험 발사했던 미사일 독사 KN-02 개량형과 300mm 방사포 KN-09 등 계룡대를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타격 수단도 주목해야 합니다. 비대칭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인기도 새로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2년 전 열병식 때 핵배낭을 메고 나온 것처럼 핵 소형화와 관련된 깜짝 쇼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이달 초 열린 중국 열병식에선 처음 등장한 여군 의장대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미모의 엘리트 여군들은 남자 군인들과 똑같이 3시간 부동 자세를 유지하고 40초 동안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중국의 여군 의장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북한 여군. 북한은 이미 3년 전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열린 대규모 열병식 때 여군들의 사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나치 독일 군대처럼 다리가 허리 가까이 올라오는 하이킥 각도를 고수하다 보니 전 세계 어느 군인보다 보폭이 크고 높습니다. 김정은이 지켜보는 1호 행사에 참가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지만 허리와 다리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삽니다. 다리를 75도 각도로 들면서 뛴다는 것은 이게 정말 내장이 뒤틀릴 정도고 허리가 그냥 막 나갈 정도거든요. 거기에다가 발굽 소리가 나야 됩니다. 따로 여군 의장대가 없는 북한이지만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의 자극을 받아 이번 열병식에선 군악대의 미녀 군인을 증원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대내외에 김정은의 북한을 더욱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가운데 열병식 대표 상품인 북한 여군이 얼마만큼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선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북한 영재들이 퀴즈 대회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번 경연에 참가시켰습니다. 그러니 경연에 참가한 58명 학생들의 실력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문제는 상식부터 수학, 과학, 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됩니다. 만화 영화를 활용해 상식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에 대한 답은 이 만화 영화 소리가 가져온 장수 보솥, 이 만화 영화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럴 땐 보솥을 10%의 소금물이 살살 끓을 때 3분 정도 담궜다가 꺼내서 깨끗이 씻어내면 이로써요. 제시되는 단어의 반대말을 순발력 있게 대답해야 하는 질문에서 한 학생이 엉뚱한 답을 하자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국정 꼴뚱이랍니다. 백두산 천지물은 어디로 흐를까요란 질문에 한 학생은 두만강이라고 답했지만 정답은 두만강, 압록강 두 개였습니다. 그림을 그려 답을 해야 하는 창의적인 문제에도 어린이들은 척척 답을 적어냅니다. 방청석에 앉은 어린이들도 팀을 나눠 함께 문제를 풀고 컴퓨터를 이용해 답을 제출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과 설비도 수준급입니다. 결국 한 남학생이 1등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8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온 알아맞히기 경연은 북한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시청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현재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재검증에 나선 차종은 제타, 골프, 아우디 A3, 비틀 등 4개. 그런데 이 4개 차종 모두 문제가 있더라도 과징금은 최대 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에선 리콜과 함께 과징금 21조 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지만 우리는 차종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주가스는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10억 원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상한액이 10억 원이기 때문에. 오는 11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국내 판매된 유로5 기준 배기가스 조작 의심 차량 15만 대에 대해 추가 검증에 나서더라도 차종은 14개밖에 안 돼 최대 과징금은 140억 원입니다. 다만 정부는 배기가스 조작이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검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게 고의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거짓으로 볼 수 있느냐를 자문을 받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미국, 영국 등에 이어 국내 폭스바겐 소유자들도 인터넷 동호회를 중심으로 중고차값 하락,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4개 차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11월이면 한국에서도 소송이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태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올 가을 수입차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축소 논란에 이어 이번엔 연비 뻥뜨기까지 문제가 됐어요. 어떤 차들이 얼마나 연비를 속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2라운드는 바로 뻥 연비, 소위 말한 연비 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벨기에의 한 환경조사단체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폭스바겐 그룹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독일 브랜드들의 자동차의 연비를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해당 앱, 즉 눈속임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대 50%까지 연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가령 뭐 1리터당 20km가 간다라고 하면 이번에 연비 조작, 이 배기가스 조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리터당 10km밖에 못 간다라는 지적을 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 이 폴란드의 이 벨기에 환경조사 단체의 지적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이제 배기가스 조작은 연비 조작으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비 뻥튀기, 이른바 뻥연비인데 과징금이나 리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비라는 자체가 일단은 최초의 각국의 자동차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실은 뭐 리콜이라든가 과징금 대상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미국에서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있었던 것처럼 집단 손해배상의 배상금 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상 가액 같은 경우에는 이 연비 조작, 이 뻥 연비에 있어서는 더욱더 크다,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독일차, 비단 폭스바겐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일차 브랜드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대한 집단 피해 보상 소송이 제기될 전망인데, 한 법무법인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독일 브랜드 자동차 카페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인데요. 모두 두 명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두 명은 폭스바겐 그룹의 이 티구안 차량과 아우디 Q5를 소유한 이 사람들인데요. 이번 애들이 낸 소송은 부당이득 바당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들의 소장을 보면은 이들은 이 폭스바겐의 클린 디젤 시스템이 있었기에 자동차를 구입한 것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클린 디젤이 아니라면은 우리들을 속인 것이다, 기망한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매매 대금 반환 청구,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이 제시를 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이 만에 하나 이번에 이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하나의 기망행위라고 판결이 날 경우에, 그래서 이 두 명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 아마 11월쯤에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번 폭스바겐 그룹 대상 차들에 대해서 뭐 소송이 러쉬를 이룰 그럴 전망입니다. 네, 배기가스 조작 사건. 지금 네. 아우디도 지금 연루가 됐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아우디도 한 210만 대 정도? 그렇습니다. 예, 아우디도 폭스바겐 그룹에서 인수했던 라인 중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역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비틀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제타 외에 아우디 Q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아우디 A 시리즈에서도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스바겐 라인, 아우디 라인까지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포르쉐 관련한 또 문제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각종 스캔들과 소송에 휩싸인 뭐 독일차, 유럽차 많은데 중고차 시세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아마도 이 중고차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이번에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번 두 명 역시도 그 소장이 중고차 문제를 가장 많이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국내의 신차 판매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이 1년 후, 2년 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들이 국내에서 어떤 이제 최종 환경처의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1년 후, 2년 후 지금 나오는 차량들의 중고차 가격은 거의 급락, 대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독일차와 유럽차에 대한 불신이 국내 완성차들의 판매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외제차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할 정도로 최근 일주일간의 반응은 외제차 시장은 거의 얼어붙은 모습인데, 그렇다고 이것이 과연 국내 현대차, 기아차의 호재가 될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악재는 아니지만은 과연 이런 외제차 시장의 악재가 뭐 국내 차 내수 판매 증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울어야 할까요? 호신용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호신용품의 세계,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 여성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종이 상자에 덮인 여성의 시신 한구를 발견했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주목받고 있는 여성용 호신용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납치된 여성이 트렁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일명 트렁크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는데요. 지난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강력 범죄는 총 15,227건으로 트렁크 살인 사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그중 87%라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여성들이 휴대용 경보기나 호루라기,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찾고 있습니다.
호신용품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것은 이렇게 립스틱 모양으로 생긴 스프레이인데요.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법도 간단한 데다 상대에게 일시적인 시력 상실과 호흡 곤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도 강력한데 가격대는 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효과가 강력한 만큼 이 스프레이를 가지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는 시력 손상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때도 상대에게 호신용품을 빼앗기면 더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고향에 부모님 두고 귀경하신 분들 화가 치밀어 오를 소식입니다. 지난 5월 70대 노인을 폭행했던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막장 10대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5년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뭐 화면 제 뒤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10대가 노인을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지금 저 노인이 무릎 꿇고 빌고 있죠. 저 빌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라차기로 차기도 합니다. 맞고 넘어진 노인에 대해서 다시 발로 무자비하게 밟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고요. 사건 발생한 것은 2015년 5월 전주입니다. 새벽운동 나온 70세 B씨를 집행유예 중인 A씨, 19세 A씨가 무차별 폭행을 합니다. B씨는 전치 4주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폭행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폭행의 동기입니다. PC방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에 운동 나온 피해자에게 어깨로 일부러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내가 부딪힌 건데 치료비를 왜 줍니까? 이렇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을 시작한 겁니다. 발로 차고 넘어진 노인을 밟고 빌기까지 하게 하고 또 큰절까지 시킵니다. 결국 법원 이례적으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합니다. 물론 이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 피고인의 다른 여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되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네, 이 사건이 5월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도넘은 막장 10대라고 해서 관련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것 같은데 징역 5년 지금 판결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무자비하게 70세의 노인을 폭행한 사건 징역 5년 정도면 적당한 겁니까? 좀 적다는 느낌도 들고요. 사실은 저 사건은 전치 4주거든요. 전치 4주 징역 5년 사실 굉장히 중형이죠. 네. 네. 근데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형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의 다른 여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폭행을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초등학교 여고 동창에 대한 성추행 미수 혐의까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병합이 돼서 지금 나오죠. 강도상해 집행유예 중이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동창 여자를 성폭행 미수의 혐의가 있죠. 그다음 이 폭행까지 이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하면서 징역 5년에 선고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사실 중형에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폭행도 유도를 한 거고 사실은 네. 동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돈을 뺏으려고 일부러 부딪히고 나서 노인이 돈 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운동하러 나왔는데 그렇죠. 돈 내고 나오는 상관없지. 새벽 네. 운동 나왔다가 그거를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고 당시에 폭행뿐만 아니라 뭐 그 뒤에 보면 뭐 무릎 꿇게 하고 절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화면에 나오지 않았는데 사람의 차가 지나가면 숨습니다. 골목길로 뒤로 네. 차가 지나가면 또 나와서 또 때리고 쫓아가서 때리고 그러니까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본 거죠. 네, 피의자는 주로 여성하고 노인들을 폭행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행, 이게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량을 정할 때 가중사유가 감경사유가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동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노인이나 여자, 어리게 되면 어리거나 연약한 여인이나 노인에 대한 어떤 강력범죄는 가중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 5년.
중형의 선고가 된 것이죠. 네. 예. 얼마 전에 부평에서 묻지마 폭행이 있었을 때에도 가해자의 10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SNS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올렸던 가해자들 기억하시죠? 그때도 10대가 있었는데 10대들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대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범죄거든요. 일종의. 저는 사실 좀 더 엄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즉 바꿔 말하면 성폭행범이나 이런 분들 전자발찌나 신원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렇게 노인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또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있겠지만 사실 행정적인 조치도 좀 함께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대들에 대해서 보통 뭐 소년을 보낸다든지 좀 처벌을 가볍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하는 처벌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형사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항상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10대들의 범죄, 네. 소년 범죄를 어떻게 할 네.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 범죄를 엄벌을 해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잘못됐다. 우리 뭐 소년원 갔다고 징역 몇 년씩 감옥 가니까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화의 기회를 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지 교육을 할 것인지 엄벌을 할 것인지 항상 형사정책적으로 다툼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엄벌 주의가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은 예전과는 상황이 틀리거든요. 네. 아주 엄벌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반대하신 분들도 많죠. 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귀국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유엔 총회 연단에 서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네, 박 대통령 전 세계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유엔 총회 연단에 섰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는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채찍 대신 당근을 선택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유엔 총회 연설. 이번 이제 유엔 방문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저 총회 연설인데, 네. 제게서 이제 어떤 뭐 말씀을 하실지는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죠. 일단 북한이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 10월 10일입니다. 네. 앞두고 이제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창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정확한 메시지를 좀 던진 것이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됐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최근에 이제 집단 이제 아무자유권 문제가 법 통과되는데,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뭘까인데, 일본을 적시하진 않고 이제 우회적으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유엔 기조연설 자체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뭐 저런 정도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제 얘기는 됐지만, 오히려 이제 다른 측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과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뭐 이 측면이. 그 다음에 이제 가시기 전에도 이제 주석이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관 출신인데도 이례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일곱 번 만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 간의 어떤 그 주고받기식의 어떤 그 이른바 정치적인 호흡, 찰떡궁합을 과시한 측면들이 오히려 국내에서는 좀 더 주목을 됐다.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일곱 번의 만남은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북한이 당장 어젯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보실까요? 남한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망발을 늘어놓았다.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고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참 어렵게 정말 로또라고 했는데 한 200분 정도 이제 어렵게 됐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까를 걱정했었죠. 네. 왜냐하면 노동당 창건이 이래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은 예견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애시당초부터 이제 예견돼 있었는데 북한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일본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남 카드로 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산가족 카드를 북한이 역시 우리가 예측한 것처럼 이제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무산으로 협박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게 이번에 또 무산된다면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이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전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처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철저하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지 정말 좀 불투명해졌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박 대통령 대북 메시지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문화원을 방문해 K컬처 체험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개원 이후 36년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의 방문인데, 뉴욕 문화원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대통령이 이제 네. 그 정책적 화두로 한 두 가지가 창조 경제가 또 하나 문화융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 취임식에서도 말씀하시고 항상 이제 문화융성 얘기지만 하시는데, 그 문화융성의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게 이 K-팝이라는 어떤 한류라는 그 문화를 융성해서 문화를 통해 가지고 문화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 나라 소비자들한테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 결국 그것이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문화를 통한 경제의 융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나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한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문화원을 방문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역사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제 그 전이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그 전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의 K컬처 한류의 수준과 지금의 한류의 수준이 최근 한 5년, 6년 만에 완전히 다른 레벨, 네. 초업그레이드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번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 갔을 때 굳이 여기 이 K컬처 체험관에 갈 이유 명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만큼 인프라가 쌓여있지 않았다. 쌓여있지도 않았고 이슈도 네. 되지도 않았고 갈 요인도 없었고 네. 그러나 현재의 2015년 현재의 K컬처는 미국 내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 굉장한 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36년 만에 이곳에 방문했다는 의미는 실은 그만큼 이제 한류 K컬처의 문화가 이제는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이걸 또 역설적으로 증명한다고 네. 보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과 만남 K컬처, K컬처 서포터즈 중에서 특별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이 미스 USA를 만났다고 네. 하는데 태권도도 잘한다고 해요. 누구죠? 네, 니아 예. 네. 그 니아 산체스라는 사람인데 왼쪽 이제 보이시는 분이고요. 보이는 분이고요. 저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예. 오수 끝에 USA가 됐어요. 예. 네, 근데 히스패닉계로는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랍니다. 완전 다 그동안 순수 백인 이 정도나 아니면 흑인 혼혈이었는데 흔하지 않은 히스패닉계 미스 USA인데 어릴 때부터 이제 태권도 입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8살 때부터라고 하는데 태권도 입문한 동기가 아버지가 야 너 어릴 때 너무 나약하니까 좀 태권도를 해가지고 자신감을 키워라 이렇게 해서 태권도를 시작했다고 하고, 2년 후에는 아버지가 태권도장도 인수해줬답니다. 딸을 위해서. 그래서 뭐 공인 사단이고 지금 뭐 태권도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뭐 태권도 잡지 표지 모델도 하고 있고 어찌됐건 간에 거기다가 또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나오죠. 저기 오른쪽에 그 어깨로 네. 치시는 분 저분인데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어떤 소중한 자원인 거죠. 미국 미스 USA 거기다가 히스패닉계 혈통. 그런데 태권도 공인 사단에 태권도를 좋아한다. 한류 전도사선 딱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대통령 아유 잘하네요. 좀 다 깨고 있네요. 예, 다리도 굉장히 네. 잘 올라가죠. 지도자 자격증도 있고 그렇죠. 사단의 유단자라고 하는데 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직접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done Taekwondo for most of my life. So I have learned so much through Taekwondo about the Korean culture, about the strength, the respect, and the discipline of the 네, 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유학 시절 하숙집 주인의 손자와도 만났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당시 22살 유학 시절 모습입니다. 알프스에 아마 놀러 갔을 때 모습 같은데 자서전에 담겨 있는 사진이고요. 이때 꿈은 뭐 교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하숙집 주인의 손자 한번 참 그렇죠.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당시에 네. 있었던 게 이제 보드빌 가문에 있었었고요. 네. 보드빌 여사랑 이제 친했었고 거기서 이제 하숙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거 귀국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뉴욕을 가서 그 보드빌 가문에 있었던 보드빌 여사의 손자를 만나서 당시를 회고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었던 것 같은데요. 영상이 준비돼 함께 보실까요? 네, 네 바로 이 분이죠. 네. 에드가 보드빌이라는 그 하숙집 여사의 손자입니다. 이번에 그 K컬처 서포터즈 16명 중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프랑스 순방 중에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보드빌 여사와 만나기도 했는데 그 영상이 준비가 다 있으면 한번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루노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고 떠나게 돼서 아쉽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야기를 했고요. 보디빌 여사, 유학 당시에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있지 않았냐라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화면은 2013년 당시, 예, 그때 보디빌 여사, 하숙집 주인이죠. 만났던 장면입니다. 이제 자막이 좀 나오는데요. 네. 보시죠. 그러니까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물론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마 저 시절을 배상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평생을 살면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 네. 그 다음에 가장 청춘 아닙니까? 20살. 네.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충격적인 시기. 1974년 6월부터 8월까지. 갑자기 이제 하숙하고 그렇죠. 자유롭게 네. 그냥 네. 프랑스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전화가 옵니다. 급히 귀국을 해야 된다. 네.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이제 나오는데 외국 신문에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피격당했다라는 그 네. 일면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이제 22살의 한 아가씨가 뭐 어머니가 갑자기 이 총격에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프랑스 공항에서 뭐 저희들은 상상이 잘 안 가죠. 어쨌든 저 시기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였고 자유로웠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그 유학 시절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인생에 가장 뭐 어떤 측면에서든 기억이 남는 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네. 보신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바쁜 일정을 계속해서 소화를 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만남이 또 하나 있죠. 네. 바로 반기문 유엔 네. 사무총장과 3박 4일 동안 총 7번이나 만남입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첫 식사를 반기문 총장하고 했었고 뭐 7번이 아니고 거의 뭐 모든 행사에 같이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뭐 찰떡궁합을 가셨는데 반기문 총장이 이제 하신 얘기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새마을운동은 역시 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 중에 하나인데 내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다녀보니까 아시아 아프리카에 새마을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예.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때 난 공무원이었는데 내 동네 우리 조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가장 극단적인 그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말 판대소하는 것 그다음에 감사하다 이 한 장면만 보더라도 일단 두 분이 뭐 하여튼 찰떡궁합을 가시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뭐 당연히 뭐 모든 언론이 그러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마음은 반기문 총장한테 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아,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그 다음 대선까지는 반기문이란 변수가 상수가 됐다. 뭐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 대목에서 반기문 소위 대망론이 떠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번을 만난 걸 이례적으로 밝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렇게 실제로 만난다 하더라도 자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알리는 것이 사실은 좀 올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네, 굉장히 부담이 되죠. 부담이 그리고 전 세계 유엔의 네. 사무총장인데 자국 대통령을 며칠간이나마 굉장히 압축적으로 7번 만난다는 걸 밝혔고 또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전의 전승절에서 또 그전에는 한국 방문했을 때 대통령을 만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지도자, 정치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소위 반기문 대망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그 들불이 아니라 산불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또 실제로 반기문 네. 그 총장께서는 약간 좀 민망하다. 그러니까 물론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우리가 보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좀 민망한 장면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앞서 국내 정치와 계속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7번의 만남으로 보면 그렇게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 저 앵커께서도 뭐 반기문 총장 입장인데 총장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말이죠? 자기 조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게 싫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다음의 문제지만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온다 했을 때 그걸 기분 나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은 충분히 이 상황을 웃고 즐길 만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새누리당의 극강의 그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겠지만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다라고 본다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야 뭐 굳이 불감청이면 고소원인 것이고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반기문 총장의 워딩은 나는 국내 전체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 앞부분의 워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무총장 임기를 성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그때까지는 국내 정치에 그러니까 그 가로의 블랑크 안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때까지는 국내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내년 12월 이후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망론이 더 불거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더 나가면 유엔 창설 70주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방미했을 때 반기문 총장이 청와대도 있었고 국내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A에서 어떤 방식으로 뉴스가 나갈 거란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했던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정치권도 굉장히 바깥 네. 바빴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만났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 합의가 아닌 안심번호제 합의를 했는데 어떤 건가요? 좀 안심번호제. 아니 이전에 이제 여론조사로 이제 후보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를 뽑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니까 오차 범위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전에는 주로 이제 집전화로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집전화를 쓰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저만 해도 1년에 한두 번 뭐 쓸지 말지인데. 예. 근데 휴대폰으로 이제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게 집전화, 착신전화도 있는데 휴대폰 같으면 개인정보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신사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지금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A랑 종로 지역이다. 종로 지역이면 종로 지역의 유권자에 대해서 그 사람별로 그 전화번호를 안 갖고 있죠.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그 민심을 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해야 겨우 표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안심번호제라는 것은 통신사로부터 통신사가 선관위에다가 그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래 됐을 경우에는 뭔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010뭘 쓴다면 앞에 0505를 해서 번호를 완전 바꿔서 누군지를 모르게끔 이제 바꾸게 하는 그러니까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근원적으로 그 방식이 안심번호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게 조사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모바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로 바뀐 형태로 당이나 이런 조사 회사에다 제공한다. 뭐 이게 이제 안심번호제.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데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뭐 역선택 방지를 할 수가 없다. 역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역선택이라는 건 소위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네.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의 A 후보, B 후보가 있을 때 B 후보가 더 약해 보인단 말이죠. 네. 본선에서 약한 후보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직접적으로 다 들어가서 약한 후보를 밀어내는 네. 그러니까 올려 후보로 만들어서 본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역선택인데 그렇게 네. 역선택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기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가 기기고 또 휴대폰으로 하는 모바일 선거의 특징상 기본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입장이 보면 아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어떠냐라고 대안을 내놓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 사실은 이제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의 이 합의가 이 다음 국면으로 보면 소위 대통령의 입장.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더군다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을 단 한 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과 그래서 지금 친박계를 중심으로 또 조직적으로 반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실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굉장히 거센 비난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사전 협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네. 이제 없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네,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전승한 당이 전패한 당의 공천 제도에 손을 들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들었다고 언급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야 손익 계산할 때 예. 여당이 손해를 본 겁니까? 그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오늘 3시 의총이 있는데 새누리당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왔다. 그동안 야당이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이 한 판의 푸닥거리가 불가피하다고 네. 봤을 때 이제 오늘 3시에 시작되는 것인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은 김무성 대표의 뭐 입장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뺏어서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이른바 국민공천제라는 얘기고, 거기에 국민공천제의 방식에 오픈 프라이머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안심번호제라는 게 야당의 뭐 전유물이 아니고, 제가 기억에 2012년도 새누리당 대선 경선 때도 이 안심번호제를 했었기 때문에, 뭐 야당이 주장에 대해서 안심번호제가 뭐 야당의 것이다.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게 이제 김우성 대표의 입장인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친박계가 오늘 의총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논리와 논리가 부딪혔을 때, 자, 그러면 권력자로부터 공천을, 그러니까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는 데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야당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프렌 B를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프렌 B를 대략적으로 뭐 김우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심번호제를 통한 국민공천으로 갑시다라고 한 안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반대하는 명분이 첫째, 대통령도 왜 해외 순방 중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당론을 모으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네.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 김우성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대안은 뭡니까? 근데 조원진 수석 부대표, 우리가 이겨왔는데 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좀 궁색한 얘기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친박 의원들이 어떤 논리로 김우성 대표의 이 합의를 반박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다고. 오늘 또 의원총회가 있죠.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은 전략공천이 없는 것에 불만인 건지 아니면 국민공천제가 문제인 건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겁니다.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도 보면 이게 약간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는 뭐 대통령의 의중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략공천을 해서 어떤 새누리당을 좀 더 중심적으로 끌고 나가는 구심을 강화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의 그런 구심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해서 김무성 대표는 한 석도 전략공천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각자의 개인기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중심이 좀 사라지는 건 실정적으로 예상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 좀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건 전략공천 없는 게 불만이면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네. 국민공천제가 문제라면 그 팩트가 이게 문제고 우리의 대안은 이거다라고 밝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대안을 제시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좀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예계 뒷이야기, 연예계 핫이슈로 만나봅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또다시 은혜 네.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승 소감 2등에게 미안해라는 키워드가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 윤은혜 씨가 바로 얼마 전에 그 중국의 프로그램이죠. 여신의 패션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두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윤은혜 씨가 우승을 한 경매가가 약 3,521만 위안, 하나로 65억 원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못한 거래요? 예? 네. 네? 못한 거래요? 그렇죠. 못한 거래. 예,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하네. 예,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날 그 2위를 했던 상대 배우 잉얼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가 더 높았어요. 약 4,121만 위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은혜 씨가 이제 1위를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 정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왜냐면 경제 상대가 최고가를 받았고 저 프로그램에서 있을 수 없는 숫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2등만 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미안하다라는 이제 글을 남겼는데 사실 지금 대중의 시선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왜냐면 이 디자인 표절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윤은혜 씨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많은 네. 분들이 좀 의아했던 게 이런 좀 표절 사건이 나왔으면 윤은혜 씨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윤은혜 씨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본인의 중국 SNS 이렇게 막 시끄러운 와중에도 본인의 중국 SNS 웨이보에다가 여러분 다음 해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한 해 우승했지만 전체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히히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상대 측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 진실을 원하는 대중애들에게도 참 우리를 무시하고 좀 어떤 조롱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 두 번째 역시도 어떤 대중들에게 진실을 좀 얘기하려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상대 배우에게 그냥
예, 2위를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대중들은 좀 더 싸늘한 시선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윤은혜 씨 지난 18일쯤에 귀국을 해서 현재 한국에서 칩거 중이라고 하는데 두문불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너무 싸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대중에게 사과가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회의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바로 윤은혜 씨 입장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기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도 안 돼 있고 뭘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칩거하고 있고 아마 이제 한 번은 국내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라면은 다시 나와서 이번에 예. 어느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고 정리는 하고 가는 것이 서로 긋고 가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그냥 유야무야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또 건너가서 중국 활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활동의 기회 같은 것들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루비콘의 강은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네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아역스타 전성시대 얘기인데 네. 바로 저기 송일국 씨 네. 탤런트 송일국 씨의 새 아들 네. 그 쌍둥이 아들 삼둥이 네. 어마어마하다면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목소리 나는 돈을 벌어들인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출연료나 이런 거 외에도 네. 지금 뭐 이 삼둥이와 함께 했던 그 이제 캐톡 수익금 그 1억 원을 또 이제 얼마 전에 기부를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달력 수익금 얼마 전에 그 5월 전 5월이죠 그때 나왔던 달력 수익금만 해도 이제 한 3억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모두 기부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아역 배우뿐만이 아니라 스타의 2세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예능 활동도 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순위를 한번 저희가 매겨봤습니다. 먼저 4위 7번 방의 선물 영화에서 정말 해성처럼 나타났던 우리 아역 배우죠 갈수원 양. 이 당시에 그 편당 1,500만 원을 받았는데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이끌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은 정말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감기란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제 편당 2,000만 원의 출연료를 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위와 2위가 이제 김소연 양, 김유정 양인데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 인기 드라마 해풍달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같이 출연하면서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김소연 양 같은 경우는 회당 400에서 600만 원. 예, 여기는 네. 이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회당으로 표시가 그렇죠. 된 거고 아까 갈수원 양 같은 경우에 영화이기 때문에 편당. 맞습니다. 예. 예. 아유, 정확히 짚어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당 치면 예. 가격 차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유정 양 같은 경우는 해당 600만 원. 뭐 미니 시리즈로 이제 따지니까 예. 해풍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더 많이 이제 회당. 18부작. 네네. 뭐 이렇게 1위는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1위는 바로 여진구. 배우 여진구 씨입니다. 아, 여진구. 예, 여진구 씨 같은 경우는 뭐 편당 5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영화 화해라는 영화에서 정말 어떤 성인 배우 못지않은 걸쭉한 연기를 예, 보여주면서 연기력이 너무 좋았죠. 네, 일단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제 여진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연한 영화를 아직도 본인이 못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성년자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본인이 이제 내년에 본인이 성인이 되면 그때 꼭 화해를 보겠다. 심지어 실사회 때도 본인은 이제 무대 인사만 하고 밖에 나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뭐 씁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 씨와 같이 출연을 했었던 김세론 양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그 영화를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성인에 대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앞서 저 김유정 씨 같은 김유정 양이죠. 네. 예. 드라마 회당 600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거는 중견 배우도 아마 맞아요. 회당 600, 500 이상 받는 분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아. 드라마에 회당 600을 받는다. 연예, 그러니까 예능에서도 회당 600 받는 연예인이 많지 거의 탑급입니다. 맞아요. 네. 아마 그 정도에서 저 6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등급 외에서 따로 별건 계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김유정 양이 나올 때 시청률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론이 나왔다. 아역스타들의 파워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을 보세요. 아, 어떻게 보세요? 상당하죠. 앞서 삼둥이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삼둥이가 지금 거의 모든 CF계를 다 섭렵을 했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에서 삼둥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인기 있다고 쓰지 않거든요. 실제로 매출이 좋아진다든가 이제 기업 가치, 브랜드 이미지 좋아진다는 건데 이렇게 아역들 같은 경우에는 양 이게 모두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서 매출과 기업 이미지 거기에 또 이제 삼둥이가 톡톡히 네, 하고 알겠습니다. 네, 연예계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삼성동 포스코 본사 내에 위치한 포스코 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서 다음 달 6일까지 여는 청풍고절 문봉선 전에서 오늘 저녁 6시 반 이색 행사를 엽니다. 국내 동양화단의 거장인 문봉선 작가의 작품 설명과 함께 라금 국악단의 연주회가 펼쳐져 미술과 음악의 오묘한 조화를 연출해낼 예정입니다.
홍익대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문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대나무를 주제로 한 20화 43점, 서예 2점, 화첩 5권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